오늘은 어깨 운동 사이드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덤벨로 하고 케이블로 하고 머신으로 하고. 보통 어깨 근육에 근육통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한 가지만 조지는 방식의 운동법도 해볼 만하니까 오늘 한번 가보시죠. 덤벨로 할 때는 이렇게 위아래 전체 가동 범위를 다 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덤벨로 사이드 할 때는 위에서 아래 구간, 위에서 윗구간까지 다 쓰게 가동 범위를 크게 크게 할 거고, 케이블은 딱 위쪽에다 이렇게 약간 최대한 걸어놓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해머 머신으로 할 때는 이제 아래쪽에만 걸어놓고 고반복으로. 저도 아마 신체 부위 중에 근육통이 제일 안 오는 부위가 어깨긴 해요. 근데 이런 날에 한 가지 부위를 뭐 이렇게 한 세 가지, 네 가지를 막 몰아쳐서 해버리면 다음날 근육통이 확실히 오긴 합니다. 아유, 무거워. LX 피트니스에서는 이렇게 다른 부위는 괜찮은데 이렇게 하체를 까고 있는 건 안 돼요. 금지야. 일단 나보다 하체 좋은 사람은 타이즈 금지, 반바지 금지, 이렇게 꼬툭튀 금지. 우리 에이스 오전 진혁 선생님 굉장히 실력과 그 이론과 이 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체가 너무 좋으니까 형은 하체 맨날 일요일날 마감하면 손마사 하잖아. 오케이. 아따 무겁다. 제가 운동을 해보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라고 하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도 투암보다는 원암으로 하는 게 집중력이 더 높은 것 같아요. 효과도 좋은 것 같고. 지금 원암으로 할 때는 이렇게 어깨뽕을 사선으로 이렇게 걸어주고, 걸어놓은 상태에서 위에서만 깔짝깔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올려서. 12개씩.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축할 때는 팔꿈치를 살짝 외회시키면서 뒤집어주는 느낌을 갖고, 이제 늘릴 때는 다시 내회시키면서 어깨를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 굉장히 크게 크게 안 하고 그렇게 느낌만 가져가도 자극이 좋아요. 다음에 우리 수드래곤 가슴 운동이나 시키는 거 찍어야겠다. 우리 수드래곤이 가슴이 약점이라고 해서. 사실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편씩 운동하는 거를 매번 찍기는 하는데, 이 웨이트가 뻔하잖아. 하는 게 항상 비슷하고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식상하기도 하고, 내가 뭘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항상 유튜브를 또 안 하자니 어떤 이런 개인 홍보나 이런 거에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하긴 해야 되는데, 항상 뭘 해야 되지, 뭐가 맞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 합방을 많이 하고 다녀야 되는데 게을르고 귀찮아가지고. 지금 저 보면 옆에서 지금 수영이가 찍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어깨를 옆으로 밀어낸 상태에서 승모근을 이용해서 어깨 관절을 또 앞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잡아놓고 뒤집고 다시 돌아오고. 아따 무거워, 씨.
왜? 호크아이. 어, 몸은 그렇게 좋은데 뭐 구경을 해. 꼬투티 바지에 티도 씨 파나타 입고 있는데. 어, 우리 파나타 머신도 없는데. 내일부터 연휴인데, 아, 이번 주 운동 한번 쉬었는데 내일 또 쉬어야 돼. 내일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 또 탄생일이라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어도 같이 있어야지. 이따가 운동 끝나고 저기 꽃 사러 가야지. 와이프 선물해 줄까? 평생 그런 적이 없으니까. 진짜 한 10년 넘게 같이 살면서 꽃 선물해 본 적이 손에 꼽는 것 같아. 한 5번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또 꽃을 한 번씩 이렇게 갖다 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정말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 꽃보다는 현찰을 갖다 줬을 때가 더 좋아하더라고. 어머! 공이 몇 개지? 이러면서. 넘어갈까요? 넘어가시죠. 해머 사이드로. 그냥 고반복으로 하겠습니다. 고반복이라 하면 최소 20개 이상, 30개 정도? 이 사이드 머신을 할 때 저처럼 팔을 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팔을 접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렇게 펴고 하는 거 선호를 해요. 그리고 핀 상태에서 내 손바닥을, 내 손목을 누군가 밑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느낌으로 저항을 밑으로 이렇게 딱 걸어주는 거야. 어깨를 밑으로 누르면서 걸어주고 가슴은 반대로 확장시켜서 넓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올리기 전에 누가 팔을 끌어잡아당긴다는 듯이 밑으로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옆으로 약간 사선 앞쪽으로 벌려주는 거지. 교육방송. 오케이. 최대한 아랫단에 거는 걸 목표로 해야 되니까 얘를 누가 밑으로 끌어잡아당기는 느낌이야. 이 상태에서 그냥 옆으로만 대각선으로만 벌려준다라는 느낌. 네, 운동 중간에 죄송하지만 잠시 HDEX 프로 멤버십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현직 트레이너분들이나 강사분들 아니면 여러 종목의 프로 선수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HDEX 홈페이지 제가 띄워드리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프로 멤버십 카드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는 우편으로 수령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카드를 들고 HDEX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을 하시면 아마 30%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써있지 않은 거 보면 전제품 할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신청일은 2월 26일까지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혜택기간은 3월 1일부터 멤버십 카드 발행하고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니까 빨리빨리 이 제도가 없어지기 전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1년 동안 30%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운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잘라.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는데 은퇴 후에도 이렇게 헬스를 할 거야? 뭐? 뭐가 재미없어? 지금 운동하기 싫고 지루해 보이는데. 아니야. 굉장히 재밌어 지금. 그래? 나 즐기고 있잖아 지금. 나중에 프로 생활 마치고 나서도 계속 쭉 헬스는 할 것 같은지. 오래 한 사람들은 질려서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 나는 근데 할 것 같아. 한 주에 한
3-4일 정도? 뭐를 운동. 위해서? 솔직히 건강을 위해서 하진 않을 것 같고, 운동을 안 하면 이제 이 근육이라는 게 똥덩어리거든. 금방 다 빠져버려. 한 6개월 쉬어버리면 20kg 빠질 것 같거든. 근데 그러면 나 스스로도 자존감이라는 게 조금 떨어질 것 같아. 이 운동을 20년 넘게 해왔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완전 다시 뼈만 남아버리면 약간 스스로 허무하고 자존감도 떨어질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한 95, 90 이 정도 유지할 수 있게끔 웨이트를 할 것 같은데 주에 3번?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운동을 하나 더 할 것 같아. 취미로 뭐가 됐던 뭐가 있을까? 뭐 와이프랑 같이 등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수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와이프랑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아 상상이 되는데 등산은 한 5분의 1 올라간 다음에 아이씨 내가 왜 굳이 이걸 올라가야 되지? 지금 너무 나이 들어서 잘 알아. 수영을 허우적 대다가 혼자 짜증내고 나올 것 같고. 아 저는 제가 물을 무서워해서 수영은 꼭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딸아이도 가르쳤다 했잖아. 저희 딸내미 지금 항상 수영 개인 레슨 받고 있는데 지금 잘해. 자유형, 배영, 탕영 이렇게. 수영은 근데 어릴 때 배워놓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살면서 지금까지 워터파크 같은 데도 한 세네 번 가봐, 한 네 번 다섯 번 가본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옷을 막 벗고 노출을 하면서 막 재밌게 막 논 적이 한 번도 없어. 항상 구명조끼 막 이렇게 입고 와이프랑 연애할 때 캐리비안 베이 가가지고 그 파도풀인가 어디 들어가고 물에 빠졌거든 형이 한 번. 와 그래갖고 그때 물을 진짜 많이 먹었어. 정말로 많이 먹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와이프가 나를 내 구명조끼를 잡고 와이프는 수영을 잘하거든. 막 끌어당기면서 오빠 발을 펴! 발을 펴! 막 계속 이러는 거야. 근데 난 그게 되게 무섭고 물 계속 막 먹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막 끌려 나오다가 발을 딱 섰는데 발이 땅에 닿는 거야. 내가 185인데 그 수심 18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빠졌던 것 같아. 와 그때 속이 얼마나 쓰리던지 그 물 많이 먹어가지고 저쪽에서 내가 굉장히 좋은 어깨 사이드 마무리 운동을 하나 하자. 빨리 제가, 알려줘. 이거 예전에 제가 어깨 운동 유튜브에도 올렸던 것 같고 내가 이제 레슨하는 동생들 이제 어깨 운동 마무리에 많이 시키던 것들인데 여기서 사이드처럼 똑같이 올라가는 거야. 똑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모아주고 다시 돌아오고. 이게 그렇게 좋은 건데 왜 이제서야 알려주는 거야? 아니 집에서 오늘, 혼자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오늘 운동의 포커스가 이제 사이드에 초점을 맞춰서 평소에 잘 안 오던 어깨의 근육통을 이끌어내자 이런 데 초점을 맞췄으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안 하던 운동하면 또 자극이 오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올라가서 딱 잡는 거야. 이렇게 툭 치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게 자극도 엄청 많이 오고 마무리해서 약간 멈추는 동작 할 때 어깨 전면 쪽에 세퍼레이션도 딱 잡히는 느낌이 나거든? 해봐. 진짜 알렸으지. 왜 안 알려줬어? 아, 옛날에 되게 많이 하던 거야. 2kg, 3kg 왔다가. 이딴 식의 자세로 하면 안 되잖아. 수영아, 네가 딱 봐도 그렇지. 솔직히 말해도 돼. 살짝 다른 거야? 아니면 존나 다른 거야? 존나 다른 거야. 딱 올려서 스톱 해봐. 스톱. 팔 덮이고. 여기서 딱 내회전. 팔꿈치 내회전을 이끌면서 여기 딱 잡아야지. 앞으로 오라고? 내가 툭 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바로 툭 쳐버리네. 잡아. 살짝 멈춰. 살짝 잡아. 잡으라고. 잡아. 얘는 근데 온몸이 다 그냥
단단해. 단단해야 될 곳은 안 단단한 것 같더라고. 이렇게 사이드의 궤도로 올라와서 여기서 어깨하고 팔꿈치를 살짝 틀어주면서 딱 이렇게 잡는 거지. 이쪽으로. 진짜 아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깨 운동을 측면 위주의 어깨 운동을 한 네 가지를 진행을 했어. 그럼 한 각 운동당 3세트에서 4세트씩을 진행을 했으면 보통 한 13-14세트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했는데도 어깨 측면에 자극이 안 오거나 다음날 뭔가 몸에서 오는 느낌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주변에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원포인트가 됐던 뭐가 됐던 한 번씩은 배워보길 추천드립니다. 그거는 혼자 운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회복력이나 운동 수행 능력이 진짜 초인처럼 좋은 분들은 가끔 계셔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정도 하면 어깨가 막 진짜 타들어가는 미칠 듯한 자극이 와야 돼요. 후면은 열심히 안 하는데 왜 후면이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기분 나쁘게 같이 후면 운동 안 하는데 혼자 후면이 서 있어. 대신에 등이 안 좋잖아. 등 운동을 어깨 후면으로 한다는 거지. 아, 내가 지금 그 말 하려는데 알아서 해줘. 네가 그런 떡밥을 깔고 가는 거 같은데 내가 먼저 말했지. 요렇게 할 때 어깨에 약간 찝히는 듯한 자극이 있으신 분들은 요 동작보다는 그냥 크게 원을 그려주셔도 돼요. 원을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려주셔도 돼요. 근데 팔꿈치를 약간 내외해서 서로 마주보게끔 만들어주면 자극이 더 강하게 옵니다. 이렇게 오늘 어깨 측면 4중 세트를 진행을 해봤고요. 저는 영상은 마무리를 하고 이두 운동을 간단히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라.